네, 목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 EPMC의 김채영 이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제 휴가철이라 다들 이제 뭐 휴가지에서 지금 피서를 즐기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래도 오늘 휴가 아직 안 가신 분들, 다양하게 부동산 준비했거든요. 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채영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입니다. 덕풍동 지식산업센터 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릴 곳은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미사역과 풍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중심 입지에 있어 두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상가입니다. 자, 이사님, 상가가 위치한 이 미사강변 도시는 어떤 곳인가요? 미사강변도시는 아무래도 서울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 생활권의 기업도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뭐 삼성물산 등 뭐 대기업 이전과 동시에 뭐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또 고덕 복합단지, 첨단 업무단지 등 각종 업무단지가 인접해 있어서 20대에서 40대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사강변 도시에는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연장되는데요. 모든 연장 단계가 마무리되면 미사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약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성장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교통호재로 분양에 활기를 얻고 있는 하남시 덕풍동 지식산업센터의 상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하남시입니다. 지금 뭐 3기 신도시 옆에서 웃음을 감출 수가 없는 곳인데, 요즘에 들어서 이 오름세 뚜렷한 곳입니다. 자, 하남시 덕풍동의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곳인지 먼저 그럼 개요 정보부터 확인해 보죠. 뭐 덕풍동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미사역에 가까이 있고요. 미사 인접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강변 신도시 미사지구라고 이렇게 다 통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식산업센터도 여러 곳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서울 강남에서 인접한 곳으로 앞으로 그 미래 가치도 있고, 그만큼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강변에서 서울에서 한뭐 15분에서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이고요. 앞으로 또이 미사지구는 점차적으로 뭐 교산 신도시도 크게 또 인근에 들어오고, 또이 하남시 구도심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또 게다가 이제 그 보상과 더불어서 그 기업들, 중소기업들 많이 산재 있죠. 그 기업들이 바로 이 지식산업센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의 지식산업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지식산업센터가 이거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또큰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세 채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식산업센터, 한곳 나홀로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같이 더불어서 많은 인구들이, 아니지, 인구가 아니라 그 직장인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편의점 상가 굉장히 이게 지정돼 있는 건데, 원래는 2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고, 그만큼 수익도 아주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편의점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 상가와 또 작은 자영업을 하실 수 있는 분, 이 지식산업센터는 틈새 시장이에요. 대출 규제도 조금 완화돼 있고, 뭐 세금 관계도 조금 양도세 같은 것도 조금 완화돼 있는 그런 곳이라 틈새 시장이고, 여러분들이 수익형을 하실 곳을 뭐 찾고 계신다면 한번 와서 보시고, 뭐 비교해 보시고, 뭐 수익을 어느 정도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저기 수익이 더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충분히 검토 후에 선택하면 좋겠고요. 위치는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5호선
미사역 인근에 있고 또 풍산역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 지정 상가라는 점이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이고 뭐 전용도 84.40 제곱미터라 널찍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층고가 6m입니다. 6m이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그 물품 보관소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따로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곳은 바로 위층에다가 그렇게 물품 보관소나 잠시 휴식을 할 곳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또 소형 상가 같은 경우는 전용이 25.71제곱미터이고요. 그래서 자영업자 이런 곳은 분식센터나 이렇게 소형 뭐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곳은 대출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한 80%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임대료 많이 비싸잖아요. 그거보다 그 은행 이자가 훨씬 싸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 있는 그 영업을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있고요. 2, 3층은 다 분양이 됐어요. 완료가 돼 있고 1층 알짜배기 상가들은 이 시행사에서 가져가려고 했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 1층은 알짜배기 상가이고요. 또 1층 50개 호실 중에서 편의점 지정 상가는 하나입니다. 뭐 그 근무자들이 한 2,000명 되는데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은 편의점 카페이고 뭐 커피나 뭐 음식도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은 뭐 넉넉하게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이제 준공이 내년 5월이에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계획도 뭐 조금 세우실 수 있는 기간도 있고 또 빨리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분, 뭐 2년 뭐 이런 경우는 2년, 3년 기다리잖아요. 근데 한 10개월 정도만 되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편의점 지정 상가는 18억 7,400만 원인데 뭐 대출이 한 80%까지 되는데 소액으로도 이 편의점 지정 상가를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소형 상가 같은 경우는 3억 9,7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 특징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제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뭐 워낙 이 강변 쪽에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뭐 이 남쪽 남한산성만 빼놓고 다 이 저기 강변을 이렇게 뷰를 볼 수 있는 아주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이 서울에서 그 빌딩 숲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아주 쾌적하고 힐링도 해가면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로는 최적의 근무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보면은 이제 이 상가가 요 하나만 있는 1층만 있는 게 아니고 2층, 3층 다 어우러져서 뭐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또 넉넉하게 큰 또 지식산업센터라서 그 안에 상가도 2층, 3층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나홀로 상가도 아니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상가를 모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투자 수익도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네, 내년 봄에 준공이 되는 한강이 잘 보이는 10층짜리 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기가 아주 좋아요. 2, 3층 다 나갔다고 합니다. 1층에 상가를 가져가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건물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주변으로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입지 여건 확인해 볼까요? 입지는 미사역과 풍산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역을 미사역과 풍산역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그런 곳에 위치해 있고요. 뭐 또 하나 이제 이 저 차로는 자차로 이동하실 때는 가장 좋은 게 뭐 지하철로도 이제 개통이 되면 강남까지 얼마 뭐 2, 30분 내면 도달할 수 있지만 또 자차로도 바로 잠실까지는 뭐 20분 안으로 움직일 수 있고 올림픽대로나 뭐 강일 IC, 상일 IC 이렇게 서울 외곽 순환도로나 이런 또 저 동쪽으로도 뭐 춘천이나 이런 강릉 쪽으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지식산업센터를 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지식산업센터에서 경영을 하실 그런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아주 이렇게 위치 좋은 곳을 먼저 선점하셔서 이렇게 다 지금 그 분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 가게만 그
상가만 운영하시면 되니까 그만큼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고 입지도 아주 좋습니다. 주변에 뭐 마트나 뭐 대형 스타필드 하남도 옆에 있죠. 예. 또 게다가 이제 수변공원도 뭐 강변이라 여기 미사리 조정경기장 앞에 있는데 그 외에도 조정경기장 외에도 수변공원 그 미사 안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또 이 덕풍동 옆에 있는 근린공원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 이쪽에 공원들은 아주 큼직큼직하고 잘 돼 있어요. 뭐 물놀이장이나 이런 뭐 산책로 이런 게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그런 공원이 갖춰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용도 가능한 곳에 있습니다. 자, 5호선 이제 예정이 돼 있죠. 미사역과 풍산역 그쪽에 인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철도 이렇게 개통이 될 테지만 지금은 올림픽대로라든지 외곽순환 타고서는 금방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다가 얘만 지금 동그라미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주변에 보면요. 마트라든지 공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상가로서 이런 입지 여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또 어떤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는 뭐가 있나요? 개발호재는 이쪽은 뭐 미사는 뭐 우리가 보통 배드타운이라고 그러죠. 그런 배드타운 신도시가 아닌 주변에 업무단지까지 같이 있고 또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역시 또 업무단지가 더 많이 지금 지식산업센터 한 21곳을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업무지가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덕상업 업무복합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고요. 또 그쪽에는 이제 한 7만여 평 되죠. 그래서 좀 널찍하게 돼 있고 또 강동 첨단 업무지구도 옆에 또 같이 있고 또 이곳도 이제 14,000여 평 되고요. 뭐 상주 인구들 아니면 그 근무자들이 많이 돼 있고 몇만 명, 뭐 3만 명, 2만 명 뭐 이렇게 많이 갖췄죠. 근무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고요. 또 강동 첨단 업무단지 같은 경우도 또 이곳도 뭐 4,000평 정도 돼 있어서 또 근무자들도 1만 5천 명이 지금 달하는 뭐 근무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업무단지가 지금 이곳뿐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그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는 더 늘어납니다. 게다가 또 3기 신도시 아주 호재지요. 이쪽에 미사지구 쪽에 이 호재 전에도 강남에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교산 신도시까지 또 가세를 하니까 앞으로도 더더욱 이제 그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 교산 신도시는 다른 곳하고 다르게 또 바로 강남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인기가 있고 또 3만 2천여, 2천 세대나 되는 많은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위례도 있죠. 가밀지구도 있죠. 이 송파 쪽에 많이 이렇게 그 신도시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그 역도 5호선도 연장이 되지만 3호선도 오금역에서 덕풍역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강남이 이제 앞으로는 뭐 20, 30분 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아무래도 뭐 집가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남 수요들이 먼저 쳐다보는 곳이 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는 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금 그 계속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교통도 또 하나 더 지하철과 도로와 뭐 모든 교통들이 점차적으로 좋게 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모든 게 편리하게 서울하고 차이가 없이 변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곳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파트죠.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그럼 하남시 덕풍동의 상가 가격 어떻습니까? 금액은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거는 60%만 지금 산정을 했는데 70%, 80%도 대출이 조금 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지정 상가는 18억 7,4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가는 1억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만큼 독점 상가이기 때문에 조금 수익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대출은 11억 2천만 원인데 이건 60%이기 때문에 만약에 70%, 80%를 활용하신다면 지금 60%에서 6억 5,400만 원인데 뭐 70%, 80%를 활용하시면 뭐 5억 안쪽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상가가 되겠고요. 소형 상가도 뭐 3억 9,700만 원인데 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한 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이것도 60% 2억 3천만 원 그 대출을 지금 산정해 놨는데 이것도 뭐 70% 80% 산정을 하면 1억 안 되게도 투자가 가능합니다.